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이 온화한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고 구름이 보온 역할을 하면서 때 아닌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3일도 전국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비 조심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될 텐데요. 특히 천둥, 번개가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과 산지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 13도, 원주 14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속초와 동해 23도, 강릉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져 우산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특히 11월 5일, 일요일과 6일 월요일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 한기가 유입될 전망인데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부터 11월 8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1도에서 19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로 일겠습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가을은 사계절 중 기온 변화가 가장 큰 계절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차와 함께 건강한 제철 음식으로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